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구축을 같이 제 강의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네, 과정 개요나 뭐 선수학습,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과정 개요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 네,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 솔루션으로 자,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구축하기, 네,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은 뭐다 아실 텐데,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고, 또, 처음, 네, 처음 뭐 들어봤다, 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그 이름이죠. 네, 네이버에서 만든 네, 쇼핑몰 솔루션 이름이 네, 스마트 스토어예요. 스마트 스토어. 네, 이것도 이제 원래 이제 역사가 있죠. 네, 원래 역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스토어, 그쵸, 이제 이 스토어라는 이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원래는 이제 뭐 팜, 네, 이런 어떤 그 이름으로, 네, 농장이죠, 농장.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그 런칭을 하면서 좀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강의를 네,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바뀐 지는 좀 사실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름이 그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바뀌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되고 이렇게 좀더 사람들이 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더 많이 이제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네이버 쇼핑하고의 어떤 연동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편리하게 돼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그 스마트 스토어로 이 쇼핑몰 솔루션으로 그 쇼핑몰을 만들어야지만 이 네이버 쇼핑에 자, 입점이 그 가능한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이제, 얼핏 보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꼭 만들어야지만, 그, 네이버 쇼핑에, 그, 입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연동이라고, 그, 표현을 할게요. 그, 이제, 연동이, 가능하냐, 라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꼭.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다른 회사의 어떤 쇼핑몰 솔루션으로, 이제, 쇼핑몰을 만드셔도, 네이버 쇼핑의 상품을, 이제 연동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해요. 네. 다만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만든 그 쇼핑몰 솔루션이기 때문에 역시 네이버 쇼핑도 네이버에서 그 이제 만든 어떤 플랫폼 운영하는 어떤 거기 때문에 좀더그 연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게 돼 있는 부분은 있죠. 네. 좀더 편리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연동이 좀안 된다거나 또 누락이 된다거나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안정적으로 연동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장점 때문에 안 하기도 애매하고, 네. 이 스마트 스토어를, 아, 이거 안 하기도 애매하고, 네. 안 하기도 애매하고, 또 이게 또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은 분명히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점이 이제 같은 네이버에서 이제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좀잘 되고 좀 편리하게 되어진다는 부분.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어떤 장점 중에 하나라면, 네, 이제 뭐 수수료나, 네, 이제 그 물건, 그 상품이 이제 판매되게 되면, 그 네이버에서 이제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상품이 판매되면, 그 이제 수수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네이버가,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뭐 이제 다른 오픈마켓이나, 뭐 이런 다른 오픈마켓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 스토어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다른 오픈마켓들의 어떤 수수료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저렴하게, 그, 지금 이제 수수료를, 그, 지금 현재 제가 강의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네,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수수료가 저렴한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어필하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네이버 쇼핑 쪽에 어떤 그 상품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동하는 부분이 좀더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로 만들면은 그 이제 상품 등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하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 한 18개 정도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네,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쭉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대략 18개의 항목이 좀 필요해요. 네, 필요하다는 게 이제 18개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쭉 밑에까지 해갖고. 근데 이 중에서 필수로 자,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한 12개 항목 정도 돼요. 네, 이런 것들 다 우리 이제 배웁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배우는 게이 과정의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품 등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필수도 12개나 되고, 네, 또 각각의 항목들 들어가면 또 옵션이 또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상품 등록할 때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쇼핑 쪽하고 이제 연동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요런 체크박스가 있어요. 네, 요렇게 체크박스가 있는데, 자, 요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 네이버 쇼핑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체크를 하면 연동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 체크만 해주면, 그거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누워서 뭐떡 먹기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워서, 그 진짜 누워서 떡 먹기죠. 네. 이렇게, 뭐 이보다 더 쉬울 순 없다. 네.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분양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상품 등록 할거 아닙니까? 네. 이제 상품 등록이 초보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품 등록할 때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자, 어찌됐건 상품 등록할 때맨 마지막 단계에 네이버 쇼핑 쪽에 지금 이 등록하는 상품을 연동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걸 체크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것만 딱 체크하고 상품 등록을 하면 네이버 쇼핑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야.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그 연동되진 않고 한 이제 2시간에서 많게는 뭐한 8시간, 9시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혹시 그 키워드 광고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상위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 광고를 하잖아요.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그 상위에 노출되지 않아요. 네. 그좀 약간의 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그런 키워드 광고 해보신 분들은 약간 바로 실시간으로 상위 노출을 시켰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등록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자,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이버에서 이쪽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안내가 2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안내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야, 이 체크박스만 이렇게 체크해주면, 네. 딱, 그냥 상품 등록을 하는 건데, 뭐, 요 체크만 해주면 네이버 쇼핑이 이제 연동이 된다는,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체크하지 않으면, 연동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럼 체크하지 않고,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개인 SNS나 뭐 이제 블로그나 어떤 카페 이런 거 이제 같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카페 내 어떤 회원 대상으로 어떤 그 쇼핑몰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를 한다든지 예, 네, 뭐 어떤 개인 그런 어떤 회원제처럼 뭐 이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굳이 네, 네이버 쇼핑에 이제 연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쇼핑몰을 스마트 스토어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죠. 네. 또는 뭐 어떤 유기농 어떤 이제 농작물 같은 거를 이제 직접 재배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단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골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그렇게도 이제 가능한데 네, 보통은 이제 우리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몰을 이제 구축한다 하면은 보통 이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네이 네이버 쇼핑에 그 연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네, 어떤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부분에서 맨 밑에, 이렇게 네이버 쇼핑 연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한다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상품 등록을 한다 해서, 네이버 쇼핑이 이제 연동을 이제 한다 해서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하면 네이버 쇼핑하고 연동이 되는 것뿐이지 연동이 된다 해서 꼭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상위 노출은 완전히 뭐 다른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이제 그좀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네이버에서 어떤 제시하는 기준이나 가이드가 있어요. 네, 당장에 이게 이제 상품 등록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 12개 항목이 있고, 12개 항목도 각각 항목들로 들어가 보시면은 또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상품 상세 설명도 있고, 또 추가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뭐 다양한 그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이 부분 강의 이제 설명할 때또 하나하나씩 자세히 이제 설명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간략히만 제가 말씀을 하나만 드린다면 결국은 이 상품 등록을 잘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의 없이 하면 네이버도 싫어한다. 아, 싫어한다는 말은 네, 상위 노출이 거의 안될 것이다. 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품 등록을 하는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이미지만 막 20장, 30장씩 준비해서 최대한 어떤 쇼핑, 그 소비자가 방문했을 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고 이렇게 좀 풍부하게 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이미지도 막 20, 30장씩 준비하고 동영상도 준비해갖고 막 상품 설명을 쓰고 네. 그 상품 설명도 굉장히 자세히 쓰고 네. 그렇게 이제 하나의 상품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이제 상품 등록을 했다면 네이버도 좋아하겠죠. 네. 근데 성의 없이 막그 상품이 이미지도 이렇게 딸랑 하나 대표 이미지만 하나 딸랑 그 등록하고 상세 설명글도 뭐 이미지나 동영상도 거의 없이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뭐몇줄 써놓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상품 등록을 해놨다면 네이버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준이나 어떤 가이드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복잡해요. 네. 근데 우선은 그런 걸다 떠나서 우리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이 상품 등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쇼핑몰에 방문한 이제 쇼핑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 그렇죠? 또는 네이버 쇼핑에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상품을 하나 클릭해서 이제 볼 텐데 굉장히 어떤 이미지나 상품 상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어떤 상품을 소비자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겠죠. 누가요? 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네이버 쇼핑에 뭐 입점하고 또그 연동한 그런 어떤 여러 업체들의 어떤 상품 중에서 가급적이면 그 굉장히 어떤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상품 등록을 잘 해놓은 상품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노출을 좀 시켜주고자 하겠죠. 네. 이것 말고도 다른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뭐 이런 거 그럼 굉장히 잘 입력하면 그 노출이 더잘 되고, 네. 또 상위 노출도 잘 되고, 그러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열심히 잘그 기록할 거 아니에요. 입력하고, 뭐 이미지도 준비하고, 상세 설명글도 더잘 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 거지, 요거 하나 잘했다 해서, 또 이렇게 노출이 더잘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상품 등록을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상품을 그잘 등록하는 것이 어떤 다른 업체들의 어떤 상품보다 좀더 노출이 되고 뭐 기왕 이제 노출되는 거좀더 이제 상위에 노출이 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100% 어떤 보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좀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이 상품 등록을 잘, 네,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항목들에 대한 어떤 쓰임새나 어떤 목적, 또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각각의 항목들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 적어 놨어요. 네, 그 주의 사항을 또잘 지켜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제품명을 입력하는데 제품명에 뭐 국내 최고의 어떤 뭐 건강 주스, 네, 최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과대 광고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네이버가 그런 어떤 검색 품질, 그런 체크도 다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좀그 네이버가 어떤 싫어하는 네, 그런 부분을 우선 안 해야 되죠. 네.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이 기준이나 가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그런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잘 숙지하고 이런 어떤 항목들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잘 입력해서 상품을 이제 등록하는 것이 어떤 뭐그 노출을 그 이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많은 노출이나 또 어떤 상위 어떤 노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확률적으로 조금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네, 상품 입력 등록을 잘 하는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선수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특별히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나하나씩 들어가시면서 강의 보시고 강의에서 이제 배운 내용 따라하시고 네, 그렇게만 쭉그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혼자서 그렇습니다. 이거 굳이 뭐 이제 어디 이제 학원이나 여러분 뭐책 같은 거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렵잖아요. 네, 이게 사실 독학으로 공부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행착오나 그런 것으로 이제 버리는 시간을 생각하시면은 우리 이제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거 빨리빨리 배우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죠. 네, 이거 사실 뭐 혼자서 독학으로 하려고 굳은 네, 마음을 먹으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혼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길을 혼자서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에러가 나오고 뭐 좌충우돌, 네, 시행착오 겪는 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이제 강의 보고, 네, 강의 보고 또 따라하고, 네, 그렇게 이제 쭉, 네, 무수의 뿔처럼,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예, 스마트 스토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해 나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타워에서 어떤 쇼핑몰 솔루션, 구독몰이나 카페 입사 같은 것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이제 유용한 부분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상품 등록이나 어떤 디자인 관련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보신 게 있으시면은 네, 충분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전혀 그 경험이 없다 하시더라도 네. 어찌됐건 이제 고3 공부하듯이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